돈 주고 사야 하는 유료 게임만 재밌어야 합니까? 무료 게임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휴지 무료 게임즈 줄여서 휴머스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휴머스 시간에서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바로 퀵 드로우라는 게임이에요. 자, 이 게임은 제가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을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et it. 다음은 그리세요. 20초 이내에 태양을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가보자. 태양은 뭐 쉽죠. 제가 또 한 그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슝슝 동그라미. 아, 그지. 이거 뭐, 아, 이거 선 두 개로 그냥 바로 표현해 버렸죠. 자, 리모컨은 자, 일단 네모나게 그리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사각형. 그리고 또는 문. 이제 알겠어요. 와, 바로. 맞죠? 아, 쉽네요 이거. 아, 제가 또 표현력이 남다르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저는 머니클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가 다이빙? 야, 머니클립이자 머니클립.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야. 액자라. 액자는 쉽습니다. 액자는 그냥 이걸 네모나게 그리고 여기다가 아, 이렇게 그려서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변. 아, 해변이라. 해변은 말이죠, 이 광활하게 펼쳐져진 해수욕장으로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사장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파라솔, 파라솔 그리고 자자자자자. 야, 해변을 몰라 이거를? 삐바 삐바 삐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그려주고 이제 알겠어요. 뭐 할 것도 없이 플러스 모양으로 그려주면 바로 마칩니다. 아니 근데 저 이거 머니클립을 완벽하게 그린 것 같았는데 이거를 인식 못해? 자, 지갑 한번 봅시다. 가장 비슷한 그림 치약? 에이, 이게 어딜 봐서 치약이야. 뭔 소리예요, 이게 왜 지갑이야, 가방이지. 아, 이거 해석을 잘못했네. 얘가 잘못했어요. 이거 저 인정 못합니다. 저는 저의 완벽한 예술로 지갑을 표현해놨다고요. 자, 해변, 해변. 오, 이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했나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요번 판은 그렇게 넘어가고. 비행기, 비행기 너무 쉽죠.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그렇지, 이게 포인트만 잘 표현하면 되네. 헤드폰?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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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Yo yo, show me the money, drop the beat, drop the beat, let's get it, let's get it, yeah. 너무 쉽네요. 다음은 소방차네요. 소방차라, 소방차. 소방차의 핵심은 요거일 것 같은데. 소방차의 핵심, 소방차의 핵심은 일단은 차를 그려주고 요 길이 따라 이것만 그려주면은 소방차 맞다니. 소방차 맞죠.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남자 주십니다. 백조, 백조. 멋지게 나는 백조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날아올라 저 하늘 뭐지 탈이 될래요. 이걸 모르겠다고? 아, 예술을 모르네. 얘가 예술을 잘 모르는 거야. 고래, 고래 쉽죠. 디디디. 고래밥, 고래밥, 고래밥. 야, 그럼 이것까지. 오! 이걸 몰라! 완벽한 고래잖아. 오 마이 갓. 알파고의 사태가 별로 좋지 못해요. 병난로, 병난로, 병난로라고 하면은 자,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사각형. 이제 알겠어요. 병난로 맞죠? 아니 저게 어떻게 병난로가 되죠? 자, 고래 한번 맞춰봅시다. 고래. 제가 생각한 고래랑 좀 다른데. 어, 그래, 이거 맞잖아 고래. 누가 봐도 고래 아닌가요? 이거 백조만큼은 인정 못하겠는데. 완전 역작이었는데. 그래요, 다들 이런 식으로 백조가 날개를 오므리는 모습을 그릴 때 저는 하늘을 나는 백조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알파고가 저의 예술 세계를 일을 못해주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어허, 이거요, 이거는 쉬우면서도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완벽한 예술로 뭔지 알 것 같아요 표현하겠습니다. 다이빙 도약대 또는 전자레인지 또는 감옥.
잠깐만. 잠깐 이게 아닌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점사각형.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라.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또는 깍지콩 또는 잎사귀 또는 다리 또는 코 또는 신발. 이거 이거 완벽하게 표현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선 또는 덤불.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맞추셨나요? 야, 요거 거 너무 못 맞췄는데? 자, 이 그림의 정체는 사실 병마개였습니다. 아, 병마개라고 하니까 병뚜껑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와인에 껴있는 그 코르크를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돼버렸네. 맨 처음에 네모난 그림에서 탁착착 그었는데 인식을 못하더라고. 아, 이거 다리였는데 왜 이걸 인식 못하죠? 아, 이거 발가락이 안 그려서 그런가? 아, 이 다리를 그렸네. 아, 나 사람 다리를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다리를 그렸네요. 하키스틱이라, 키스틱. 이거는 이거 쉽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완벽하다. 오, 이제 알겠어요. 하키스틱 맞죠? 렛츠 겟 잇. 완성이야 너희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제 알겠어요. 아, 깍지콩.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깍지콩이 뭐예요? 도대체? 뭔지 알 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선 또는 신발. 뭐야? 또는 땅콩. 다음은 책. 그림인지? 책은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 또는 샌드위치 또는 스케이트보드. 이거 바로 인식할 겁니다. 또는 지우개. 100% 인식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핫도그. 야, 또는 헬리콥터. 이거 완벽한 책이잖아. 북 책.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이상한데? 이거는 100%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감자. 컵 맞죠? 머그잔. 아니, 머그잔이나 컵이나. 아이 참 디테일한 거 원하네. 자, 연구. 됐지? 컵. 페인트통.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영장. 오 마이 갓. 무슨 그림인지 왜 컵을 인식을 못해요 이거? 책도 모르고. 아니, 책을 어떻게 그렸길래요? 아, 얘는 이렇게 펼친 걸로 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 별로 좋지 않아요. 꼭 책이 펼쳐져 있어야 됩니까? 어? 책하면 일단 처음에 펼치기 전에 덮어 있을 거 아니야. 깍지콩이 도대체 뭡니까? 깍지콩. 아, 이거 검색을 좀 해볼게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거라. 깍지콩. 아, 이거 완두콩 같은 건데 길다랗게 있는 이런 거를 깍지콩이라고 그러구나. 양식에서 많이 쓰는 콩이네요 이거. 컵, 컵. 아니, 맞잖아. 아니, 저 처음에 이렇게 그렸잖아요. 왜 인식을 못하지? 어이가 없네. 자,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과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쉬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연못 또는 하키용법. 아, 요거 또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잘 지켜보시도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해볼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네. 이제 알겠어요. 맞추셨나요? 화초 맞죠? 이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물건입니다. 삑삑삑삑삑. 뭔지 알 것 같아요. 삑삑삑. 문. 이제 알겠어요. 야, 립스틱 맞죠? 다 안 그렸었는데? 어? 재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뚠뚠 일한다. 예아. 개미 맞짱 맞죠? 자, 팔찌. 팔찌가 틀렸는데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러는지. 오, 얘는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표현을 했네요. 제가 요번에 좀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퀵 드로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일단 무료 게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는지 재밌게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무스 시간에서 또 다른 꿀잼 무료 게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